안녕하세요.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. 공을 나열하라고 했는데 조건이 조금 까탈스럽게 두 개가 있어서 단서 조항과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요 세는데 여전히 배반 사건 그 다음에 전체 경우에서 예외적인 것들 하지 말라는 것들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 푸는 것 그런 문제야. 그쵸? 가자. 흰색 공 1개, 검은 공 3개, 빨간 공 3개가 있어요.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. 자, 이름표 붙일게. 근데 문제에서 단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름표 붙여요. 괜히 흰색 공, 검은색 공, 빨간색 공 이렇게 쓰지 말고 야, 제가 앞으로 흰색 공을 A라고 할게요. 그렇죠? 다음에 검은색 공 3개는 같은 색의 공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BBB라. BBB. 알겠어? BBB. 빨간색 공 3개도 어떻게 해요? CCC. 구분할 필요 없어. 똑같은 놈들이라고. 같은 놈들이야. 그렇죠? 즉 이렇게 7개의 공이 있습니다. 7개의 공을요 몽창 다 끄집어내서요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. 그런데 밑에 있던 가나 나 같은 조건이 없다면 어떻게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. 몽창 뽑아서. 그렇죠? 7팩, 1팩, 3팩, 3팩 그게 기본 문제고 갑보순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. 여기 있던 걸 몽창 다 끄집어내서 나열한다. 7팩을 3팩, 3팩 나눠주면 되는 거야. 그렇죠? 그런데 단서 조건 가 흰색 공이 맨 앞에 놓진 않는다. 흰색 공 A가 맨 앞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, 그쵸? 가조건에 의하여 일단 두 가지 배반 사건은 나누어 띵킹이다, 그쵸? 얘같이 어떻게? 맨 앞에 뭐가 와야 돼? A는 못 오니까, 흰색 공 못 오니까 맨 앞에 B가 오거나 맨 앞에 O가 오거나 C가 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용으로 나누어 띵킹, 맞아요? 나머지는요, 머시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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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시기 이런 경우가 있는 거고, 에? 다음에 또 얘도 머시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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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시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. 그렇죠? 얘 같죠? 얘랑 얘랑 배반 사건이니까 어떻게 돼? 각자 구해서 더해주면 될 거야. 거기까지 됐고. 나 조건을 봤더니 같은 세 개 공이 세 개가 이웃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라. 그러니까 세 개가 CCC, 뭐 BBB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. 그런 것들은 제거하래. 그렇죠? 그래서 일단 전체 경우를 구한 다음에 CCC, BBB, CCC 이런 것들이 연속되는 것들을 제거해주면 정답 나오겠네. 그렇죠? 됐어. 간다. 일단 첫 번째 케이스부터 먼저 풀어볼게. 여기서 B를 하나 뽑아낸 거니까 B를 하나 다 뽑아내고 나면 남는 게 이제 A, B, B, C, C, C요. 남는 게 이제 A, B, B, C, C, C가 남아요. 이거를 잘 나열하면 될 거 아니야. 그렇죠? 이해 갔어?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. 전체 경우의 수. B가 맨 앞에 딱 하나 빼놓고 남는 거 A, B, B, C, C, C 한 개, 두 개, 세 개를 나열하는 방법. 전체 경우의 수 몇 팩토리알? 6 팩토리알. 맞아요? 여기에서 1팩, 2팩, 3팩 나눠주면 되겠죠? 계산해주면 6, 5, 4, 10, 60, 예, 60까지요. 따라서 별다른 조건 없이요. B가 맨 앞에 있고 뒤에 것만 생각해. 이렇게 이걸 나열한 게 60까지가 있는 거야.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뭘 빼야 될까요? 당연히 BBB가 3개 연속되면 안 되잖아. 그렇죠? 이런 걸 빼줘야겠죠. 그렇죠? BBB. 따라서 BBB가 B가 맨 앞에 있는데 BB가 이렇게 두 개가 오고요. 나머지 남는 게 뭐 남아요? 머시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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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시기. A, A, B, B, C, C, B, A, B, B가 B, A, B, B 다 왔죠? 네. A, C, C, C요. 그렇죠? 이렇게 요 네 개를 나열하고 이거 B가 맨 앞에 있으니까 B가 연속되는 경우는요. 이 경우밖에 없지 않니? 맞지? 이해 갔어요? B, B, B. 그러면 어떻게 B, B가 연속되는 경우 나머지 A, C, C 요거 나열한 게 몇 가지야? 4팩, 3팩 몇 가지? 네 가지, 맞아요? 네 가지. 따라서, B가 연속된 경우, 전체 경우 60개에서요, 전체 60개에서 뭘 뺄까? B가 3개가 연속된 경우, BBB, 요거 네 가지를 빼줘야 된다고, 맞아요? 됐지? 다음에 이제, B가 맨 앞에 있고요, 여기 지금 머시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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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시기가 있는데, 그쵸? 여기서 C가 연속된 경우를 빼줘야겠죠? C가 연속된 경우, C. 그러면은, 원래 있던 구성 남은 게 지금 뭐야? A, B, B, C, C, C인데요. 여기에서요. C가 연속된 경우 이런 경우는 또 빼줘야 된단 말이지, 그렇지? 아까 전체 이걸 나열한 거였어, 맞아요? 그러면은 여기에서 C가 연속된 경우요. 이건 B가 연속된 경우였었고 요거 여섯 개 나열하는데 C가 연속된 걸 빼준다. C를 묶어, 그쵸? 묶어서 요거 나열하면 몇 가지야? 하나, 둘, 셋, 넷. 4팩토리알, 2팩, 1팩, 1팩. 몇 가지요? 몇 가지? 4팩토리알, 2팩, 1팩, 12가지, 맞아요? 12가지는요, C가 연속된 거니까 빼줘야 돼요. 이렇게 끝나면 되냐? 아니죠. 포제의 원리, 그쵸? 포제의 원리. 봐요. 그러면, 이렇게 구하고, 이렇게 구한 것 중에서, 이런 거 없을까? 여기서도요,
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. 그쵸? 맞아요? 여기서도요? 지금 이거 나열했을 때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겠죠. 당연히. 맞아요? 이해 갔어? 그래요? 따라서 여기와 여기에 즉 언제? BBB, CCC 파란색 BBB가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에 CCC도 이렇게 이웃 이런 경우 좀 빼줘야겠다고. 알겠어요? 이해 갔죠? 이 경우는 여기도 들어갔고 여기도 들어갔으니까 빼줘야 된다. 포재의 원리. 맞아요? 포함 배제의 원리. 따라서 여기서 BB 끝났고 여기 A 하나가 어디 A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. 맞아요? 됐어? 몇 가지? 두 가지. 내부 돌면 필요 없습니다. 똑같기 때문에. 두 가지를요. 두 가지는 여기서도 빠졌고 여기서 빠졌으니까요. 더해줘야겠어요. 그렇죠? 이해했습니까? 굿.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되겠고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. 60 전체 경우에서요. 일단 이웃 하는 경우요. 네 가지, 12가지 한 다음에 포지션 원리 두 가지 빼줘서요. 이게 지금 뭐 이게 세 개가 연속된 경우니까 이걸 빼줘도 정답은 나오겠죠. 그렇죠? 그렇죠? 자, 전체 경우에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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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준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빠지고 여기서 빠졌으니까 이런 것들 두 개는 더한다. 이것도 괜찮고 아예 전체 경우에서 안 되는 경우를 다 따로 구한 다음에 빼줘도 정답. 어쨌든 전체 얼마 나와 이거? 얘는요? 예, 62, 50, 50, 46까지. 그렇죠? 이렇게 구해도 몇 가지 당연히 46가지가 나올 거라고. 됐어요? 이해 갔어? 자, 다음.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드르르. 봤더니 어때요? 얘는 C를 빼놓고 났더니 남는 게 뭐야? 이제 A,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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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, C잖아. 얘랑 얘랑 다른 경우를 생각하면 곤란하다. 왜요? 지금 B 있고요, B, B, C 있고요, C, C. 계속 똑같고 얘랑 얘랑 어떤 케이스야? 똑같은 케이스잖아. 따라서 이거를요 한 번 더 하면 어리석은 거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을 테니까 얘도 몇 가지야? 46까지. 따라서 우리 정답은요 46에 2배 얼마입니까? 92가 정답이 되겠다. 그치? 됐어요? 돌아와서 자, 이 문제는 일단 이름표를 붙여라. 이름표 붙여. A, B, C, C 이름표 붙이는 훨씬 편해. 이름표를 붙여라. 그 다음에 단수조항 첫 번째 가족권은요 A가 맨 앞에 안 온다 해서요 B, C가 맨 앞에 오는 경우 배반사건 나누어 띵킹. 이제 나조건 같은 세계의 공유 세계가 이웃하면 안 된다 라는 걸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전체 경우에서 하나의 케이스 전체 경우에서 BBB가 연속되는 경우 CCC가 연속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면은요 이런 BBB, CCC가 연속된 거는 여기 두 번 빠졌으니까 이렇게 더하거나 아니면 전체 경우에서 예외적인 경우 BBB가 연속되는 경우 CCC가 연속되는 경우 그러면요 BBB, CCC가 연속되는 건요 여기 다 들어서 2를 빼줘서 이 안 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거나 이래 풀던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? 이렇게 정답.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.